아따 뱃살 뜨겁다. 선생님도 잡아가구나. 학견 댕겨 짐이랑 마랑 집도 문짝 개도 개화도 분한 경우도 살아보젠. 풀치 베르산 감저 두개 봉가 먹은 쿨 소코베 간 고반 이서 낮주게 김덕환 씨. 여기가 큰 넓게. 큰 넓게. 예. 그냥 저기 동굴에 숨었던 거네. 예, 아래. 동굴 여기 안에 여기 배로부터 사람 그 속으로 들어가겠네. 고만 들어가지지 큰디가 눈으로 막은 사람 들어갈 수가 없어. 아이고, 근데 여기 몇 명이나 저기 들어가신 거 맞지 여기? 여기 몇 분이나 살아날 수가 여기? 여기 예. 여기서 동 삼박구 사람들 다 뭐 사 국정만은 허 200명도 국정만. 아 200명 이 키퍼 맛이? 집 구석에 허 200명 다 있고. 아 들어가는. 200m도, 이거 요새 텀에 들어갈 때는 사람도 잘 들어요. 물으로 기어가서요 아기들. 아 들어가는 데만 어렵고 예, 들어가면은. 기어가서 하는데 이 길이가 이거. 이거 200m 돼요 어디? 아 여기 내부 유적도가 있구나. 예. 건너게 요것이 요로 들어가는 입구적이고 들어가는 입구 안에 요것이 영 요디 가면은 예. 요 아래에 한 나무 사다리 한 3m 한 걸로 이 내려가야 됩니다 이거. 내려가면은 여기는 가면 넓으면은 여기는 한바구석 사람들 사는데 사삼 때 이제 큰 늑대에서 살았던 흔적들이 예 그 흔적들 이거 그 안에 흔적들. 우리 어르신도 사삼 때 여기 숨어나수가? 우리 여기 한 50일 살았으게 아 여기서만 50일 이수국에. 우리는 예 어디 살아요? 우리 영해가 일로 여기서 한바구석 사람들 살고 예. 또시 요대하고 요대하고는 또시 저 들어간 데 저 막 조각네 어린아기라도 저 업도정 가는 데라 이래 업도정은 막 기억 무릎으로 기어가는 데이디 무릎으로 기어가는 데면은 기어가는 데면 이래 오면 여기는 막 큰데 아. 그러면 물로 영해 내려간 데는 이거 2층 굴이다 2층 굴 2층 굴 예 2층 굴 저 나무 사다리 나그네 2층 대로 올라가는 데라 이디 예, 우린 여기 살았으게. 예. 이 동굴 사람은 여기 살고, 삼박구석 사람은 여기 살고, 예, 삼박구석, 예, 터볼 때 들어오라, 이들랑 저 굴, 이빠이 돌 때 저번에 삼박구석 사람은 이래 오라네, 이래 우리 산에 오라네, 저 터볼 때 들어오라, 암장 걷고 하니까, 걔는 이 조건목에서 불을 붙여본 거라. 아. 이 조건목에서 불을 붙여보니까, 삼박구석 저 터볼 때들이 들어오지 못해네, 나간 거지. 예. 이 조건목에서 불을 붙여보니까. 그러니까 이쪽으로도 출구가 있는 거죠? 아, 길 없어. 여기 마근창. 예. 여기 끝. 이거 마근창. 마근창. 예. 일로 백, 요로 들어가면 일로 남백인 할 수 없는데. 예. 총 길이가 180m. 입구에서 30분이도 들어가야 되네. 동쪽에는 윗골이 있고, 당시 생활 유적이 많이 발견됐다. 여기는 보니까 조금 유적지 치고는 조금 환경이 좀 조성이 되어 있다, 예. 이 안에 이쪽, 처음엔 이제 담, 돌로 이쪽으로 다 놔줘야 했는데, 내중에 이거 영, 흐러진 돌로 이 안에 이거 영엔, 요로 들어갔는데, 요래 싼 거라, 요 마쪽에 이렇게 돌 다 버렸으니, 여기 들어가는데, 요한테 들어가는데. 그럼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희생당하지는 않았네. 예, 예. 직접적으로 희생당하지는 않았어, 여기서. 여기서는.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희생당하지는 않고, 나간 다 죽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은 그 토벌대를 피해서 숨어 살았던 동굴. 예, 토벌대를 피해서 숨어 살다가,
그 토벌대들도 저 끌리지. 이리 그때 맞다 고짜 와리고 영해니까 이제다 봉사라다 옛날에 이쪽 고짜 와라 영하나 요대 사람 고복하다 생각 암명차도 쳐지 못한 거라 암명차도 쳐지 못하는 애 목산에 인질극을 하나 여기 숨는 사람 하나 잡아가지고 아. 굴거리 치면 너는 살려주거매 굴망거리 치는 하나네 지금 죽이게 나니까 살려주게 나니까 그 사람이 굴거리 치네 들어가면 여쓰게 토벌대들 뒤로 오더니 빨라 안으로 숨으래 막 울러만 가거라 그 사람이 안으로 빨리 숨으래 나면 막 토벌대들 뒤로 이제 오고 있으니까 그 사람은 토벌대는 처음에 난 전기도 그거 뜨잘뜨잘 그냥 가는 거고 그 사람은 익숙은 다름이나 앞에 가면 아이고 삼박구석 사는 빨리 안으로 숨어 토벌대들 이제 승 경찰들도 와고 있으니까 빨리 안으로 숨으래 막 하면 하나네 토벌대들이 아 우리 신데 막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사 어떤 아무튼 아이고 토벌대들 오늘은 다 살았지 우리 죽이리 왕자나 뭐 우리 형제는 아이고 우리 죽이 토벌대들 들으면 오늘은 죽어지려구나 하다 내려보니까 그 쭈요 쪽은 먹어서 삼박구석 사람들이 내중어멍이 살아난다니까 어지러운 것들 가져놨네 요 쪽은 먹어놨네 불을 붙여보니까 연기지 안에 죽어주지 하니까 나가면서 어디서 돌 이빨 저들들 깨대면서 간 거라 대면서 가보니까 여기 사람들 망보다 저울 오면 저거 이전 저거 숙대나 이지만 그땐 억새 오름이다 억새 오름 저것이 원물 오름입니까? 지금은 숙대낭으로 찍각했지만 그때는 그냥 오름이라 오름인데 토벌대들 내려가 보니까 내려와서 돌멩이들 다 차네 우리로 아무데라도 가고 싶은데 가서 살라고 했네 나와보니까 눈이 이만큼 쌓인 거라 예. 눈이 이만큼 쌓인 안에 이제 우리는 우리 강집 사람 하나는 아기에 손잡아내 가다 보나 얼려 죽어버라 아기가 맛이 그 강첩 사람인데 아기 하나 손질해 돌아내 이래네 그 어디에서 먹지 못하고 그 축구 그 누나가 맨발에게 그냥 갖다 보나 오고 죽은 것 그 생각 죽은 것 쓰면 그 갖다 대기보라 대기불고 뜻이 그때 서춘 하나는 이제 살았지만 강첩 하나인 가이도 그냥 가이는 어번 가니까 추워도 어번 가니까 목 저 살아내 그냥 얼려 번쩍하게 얼려보니까 그때 굴 속에 들어가네 막 불피 안에 그 소명 안에 불피 안에 영원한 가 이제 그때 살아났었다 이제 그냥 살아 그 아이가 이제 살아 있어 이제 80 아 그 아이가 이제 80이라 이제 그 아이 살아나 결국 간에 서춘은 가단에 얼려 죽어불고 가이 하나는 살았어 그러나 우리 사삼을 직접 겪으면서 우리 어르신이 많은 이제 부모님들도 잃어버리고 형제들도 잃어버리고 또 동네 삼촌 조카 친척들도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막막한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 어르신이 그 이 사삼의 희생자로서 사삼을 바라보는 느낌이 있다면 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사삼을 바라보는 느낌은 사삼 이제 영행 생각해보면은 살아있으니까 이런 얘기도 해주고 이런 말도 해주고 지금 이제 우리 동생이 지금 우리 남저 동생이 세상제 다 죽어버렸다 사삼 사건 끝난 화순간에 동생을 하나 낳았다 아버지가 동생을 하나 낳으신데 어머니는 38이고 아버지는 39이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는 우리 아버지가 서대독자예요 서대독자인데 그 동생을 하나 낳았는데 우리 동생은 5월달에 나고 아버지는 8월달 나는 그때 그냥 죽어버렸어요. 죽어보니까 우리 동생은 이제 얼굴 이제 그때는 사진이라든지 아무 사진 흔적이 없어요. 그때 사삼에 다 캐불거나 아무 흔적이 없어요. 주민등록 사진이라도 있으면 아무나 어떤 서식을 보자 이제 우리 조카가 그때 난 석 달 만에 아버지 죽어보니까 어머니는 38이고 난 14살 때고 어머니는 38인데고 아버지 그렇게 죽어보면 난 말 못하게 고생했어요 그때 그 집도 없이 누구 집이 세막에서 그 세막에서 뭐 이불도 없이 걔도 그 아기 집 커나 큰 걸 보 경에는 어찌어찌 살았는데 그때 이불 그때 유기가 터나 터졌어요 유기가 터지니까 저 무실부가 훈련장소로 났어요. 무실부가 훈련장소니까 화순에서 에르시트 배로 그
신병대를 막 실러봤어요. 그 화선 세상에 에스베를 막 실려면 그 신병대를 실려면 그 신병들이 그 입을 두지고 막 뭐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막 그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정오면은 그거 저 밤이라도 배가 물 싸면은 물든 때 배가 탁 올라왔다 그냥 물 싸불면 그냥 못 살 받들로 막 사람들 신병대대대로 끼면 무질부터 인술로 내려와요. 에리스트 배가 영해고 들어오면은 그 저 인술자가 오라 그러네 가면 이거 무슨 이제 현장에 가면 다 버려볼 거니까 얼마게 정가지 말고 여기서 버리고 가라고 막 그러면 그래도 아까왕 정가는 사람들도 싣고 버려던 가는 사람도 있어. 그 그런 거 버린 거 주사다가 덮어놨어요. 이거. 예. 그리고 그때에 우리 동생이 그 나는 경은한 집두고 아무것도 없은 데 그렇게 사니까 어머니가 어디 놈의 일이라도 허래 가정 하면은 저 어디가 밀가루가 조금 풍하다가 그 밀가루 풀써 그네 애기 먹이랑 해도 그네 그렇게 해서 하여튼 놈의 일도 가고 가면 허이네 그 아기가 이제 살아나 이제 어머니가 서른 46세 동생이 9살에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동생 9살에 동생은 9살에 어머니가 죽어보니까 이제 나가 이제 그 동생을 데려 살았어요. 어머니 죽고 46세 죽어보니까 동생을 9살에 어머니 죽어보니까 그냥 그 후에부터는 동생을 나하고만 살았어요. 나하고만 동생 무지 고생했어요. 동생도 그렇게 살자면 얼마나 어머니 아방도 꼭 동생은 이거 살자 말도 못하고 고생하면 살았어요. 말도 못하게 고생하면 살다 보니까 우리 동생은 이제 나 동강에 시집 어머니 아방도 웃은 뒤 시집을 온 거라 어머니 살때 21살에 시집을 난 23 나나나 어머니는 돌아가본 난 이제 이 동강을 그 동생 데리고 시집 오라 그래 사는데 기가 막히게 살아 기가 막히게 살아 죄인같이 살았어요. 죄인으로 살았어요. 친정 동생 도랑 살고 친정에 어머니 아방 제사가 어떤 거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아방 제사가 어떤 거 아니었어요. 아 오늘은 우리 아버지 제사를 오나마는 아 제사인데 어떤 게 제사 저녁에 먹다가 죽이라도 죽성 먹을 때는 죽이라도 조금 떡이나 놨다가 밤 되면 다 잡으면은 나가 그냥 그저 영회근에 입다물어 영회근에 그냥 저 회근에 제사 어머니 아버지 제사도 그렇게 했어요. 제사 아 오늘 밭대가 그너도 또 일행 오라 그네 아이 오늘은 어머니 제사인데 어떻게 영하고 기절 가면은 헐 것이 없어요. 헐 것이 없으면 그때 밀채도 먹고 막 밥도 밥 못 먹은 사람 밥 못 먹어 그래서 살 텐데 장도 소금에 그냥 먹어놨어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그렇게 살 때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아휴 기가 막히게 살다만 우리 동생도 이제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댕겼어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댕겨 결석하면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 댕겨 막 기가 막히게 살단 보니까 우리 동생도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나도 학교 안 다녀봤어요. 경이나 사삼대가 나도 학교 안 다녀 그렇게 샀는데 살다 보니까 이만큼 나이 들게 사라지고 동생도 나양 살면서 24살에 동생 팔았어요. 동생 보니까 우리 올케가 너무 좋은 사람 와가지고 이제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시집 갈 때는 우리 어르신들 가족들은 다 그 당시에 또 이제 폭도에 뭐야 막 이렇게 뭐 그 석방쟁이하면서 이렇게 불렸었는데 시집은 그런 피해가 없었던 데 아닐까? 예. 시집은 올 때는 여기 동강 오니까. 예. 아 동강도 마찬가지 그 집도. 우리 그때 사삼사건 화순 살았어요. 예. 화순 살다가. 동강을 시집을 온 거라. 예. 동강을 오니까 동강은 옛날에부터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피해는 안 봤지. 아. 그런 피해는 안 봐가지고 동강을 어멍아방 사삼에만 죽어버려도 그 동강 아무것도 없은 데라도 나가 동강을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피해는 안 봤어요. 근데 시집 보면은 동생하고 또 부모님 제사 지내는 것도 시집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눈치 보지가 눈치. 우리 집에 사람방도 저 눈치 막 보이는 거 닮으니까 미안은 나는 맹길 때 시킬 때는 인형만 하는 걸라고 하고 맹길 때는 저 고 그 고집이에요. 고집이 친척들 오지 않니까 그러면 나는
그 우리 친정 편이니까 옆에 걸어놓는 것이 싫어. 그는 난 나만 저 그저기 또르 또르 허정하면 아침에 새벽에 허정하면 확 치아도그네 아니나주 치아도고 또 시집이건 또 근당 떠놓으면 또 그렇게 해놨어요. 아 따로. 예 따로. 따로. 거치 허기 싫어. 결국 나가 싫은 거 살고 남편도 막 창피한 거 닮아봬요. 창피해 하는 거 닮아봬요. 그 처갓집이고 거치 하는 거 근당들 보기에 이제 친척들 보기에 창피하는 거 닮아봬요. 그래 난 또로 하겠다고. 또로 하게 쉽게 나가네고 남명도 하고 치고 해도 명일 때는 시집들어 놓은 때문에 나 밑 아치게 학회 그네 허는 체가 나서도 그네 새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삼 겪으면서 피해보고 부모님들도 잃고 또 이제 생존해서 결혼해서 지금 이제 한평생을 살면서도 그 어려운 역경 그 상황의 참담함을 마음속에 한으로 이제 맺혀서 살면서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셨는데 그래도 또 지금까지도 우리 사삼의 정확한 핵심을 짚고 또 사삼을 또 다른 분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문화 해설사까지 생생하게 증언을 해주고 계신데요. 오늘도 이제 오랜 시간까지 우리 홍춘호 어르신께서 생생한 증언 해주시고 해서 이 기록은 제가 이제 영원히 증거로 남기고 또 후세에 여기 아름다운 그 증언이 제주 사삼을 알리는데 좋은 자료로 이렇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오늘 장시간 우리 어르신 너무 고마웠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이 또 하고 있죠. 우리 요거를 보실 분들을 위해서 후손들이나 보실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저는 예, 그렇게 어려운 고생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만큼 사라지니까 없는 것은 걱정하지 말고 몸만 건강하게 살면은 사람 지면서 살 때가 나오리라. 우리 살아보니까 사람 지면서 살 때가 나오리라. 이 임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임시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건강하게만 사람 지면은 앞으로는 살아질 거라. 요즘 배급파 돈으성 경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몸만 건강하면 사랑 놔두면 우리 동생 그렇게 험하게 그렇게 놈의 열시설나 놈의 집에 세벌이 생기면 그렇게 고생하면 살아도야. 우리 동생은 얼마나 안댕면서 지금 손꼽고 살아서요. 지금 우리 안댕면에서 손꼽고로 우리 동강에서는 1등이에요. 그렇게 사나 우리도 그렇게 못 살다가 우리 아기들도 다 잘 살고 나도 이만큼 이제 나도 잘 살겠어요. 걱정 없어요. 나는 아무 걱정도 없어요. 아기들도 저들러지 아니고 이제 아기들도 다 잘 살고 동생도 다 잘 살고 조카들도 다 잘 살고 하니까 아 그렇게 고생하면 살아도 살단 분 안에 이만큼 살아졌구나. 이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지난해 어린 고생한 건 고생이 약이야 약. 고생이 약. 우리 동생이 그렇게 우리 고생하면 어렵게 사는데 우리만큼 살아졌다. 누님하고 나는 이제 실패하지라니고 우리는 성공해 살아졌다 경어야. 고생하면 사니까 우리만큼 살아졌다. 실패하지라니 우린 성공하게 산 편이다. 그 뭐라. 누님이 없어, 조카들, 누님이 없어지면 우리가 나가 없고, 누님이 없었으면 조카들이 있으시 내가 누님 덕분에, 뭐, 그냥 조카들한테도 고모가 아니고 할머니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너네들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고, 이만큼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냥 조카들도 다 잘해요. 이제 우리 조카 하나는 서귀포 경찰도 좀 높은 사람이라 저 똘인데 경호국 저 조카 남자 조카도 완전 잘 나가요. 잘 나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동광에 이제 마트 다이솔 영어 학원 승마장 입편식당 그거 다 조카 거예요. 그래 쫙 한 몇만 평 거기 쫙 샀어요. 거기 땅을 그때 싼 때에 땅을 쌓아놨더니 승마장이고 그 뒤 영어 학원이고 다이소리고 마트고 식당이고 전부 그 조카나가 그때 밤에 그러니까 그처럼 못 살단도 이처럼 사는 걸 보면 못 사는 건 젊은 때 뭐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 그런데 우리 겪어지
말해야 될 사삼 때문에 이유 없는 희생, 이유 없는 피해를 당했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까운 건데, 우리 어쨌든 간에 어르신이 우리 그 제주의 아픈 역사를 바르게 알리고 또 후손들이 이런 피해가 없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해설을 통해서 많은 조언과 이 알림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우리 사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고 늘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예, 앞으로도 더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